욕해야 되나? 생각나지? 누나 그 아이돌 같긴 해요. 그래? 네, 남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같아요. 야, 너무 화사하지 않아? 네, 좋아요, 좋아요. 아니, 이 니트 심지어 모헤어거든? 모헤어. 모헤어 중에서도 키드 모헤어. 키드 모헤어? 키드 모헤어. 애기 모헤어. 큰일 있어. 소재 자체가 대한민국 브랜드 아주 상위 클래스 아니면 못 쓰는 키드 모헤어로 만든 빈티지 스트라이프 니트. 근데 옷이 밝으니까 얼굴이 확 살긴 살아요. 네. 너무 좋아. 기분 너무 좋아. 수부자가 외투 입으시고 이제 어디 가서 벗으시면 이렇게 화사해집니다. 아주 기분까지 아주 완전하게 상큼해지네요. 여러분 이거 불량 아닙니다. 받아보시고 구멍 났어요 이러시면 저 곤란해요 아주. 곤란. 아주 곤란해요. 요거 배트멍에서도 이런 디자인 되게 많이 나왔잖아. 아 배트멍 일부러 누가 배트멍 몰라 배트멍? 몰라요 몰라요. 정말. 구멍도 나 있고 이렇게 실이 조금 더 이렇게 불규칙하고 이렇게 약간 너덜너덜하고 모헤어다 보니까 확실히 맨날 말하는 그 포슬포슬. 그래. 그리고 요즘에 내가 말했잖아. 안구를 안 입는다고. 따가워서. 엄청 잘 나와요. 포슬포슬 그냥. 반팔을 입어서 여기는 맨살이거든요, 여러분. 네네. 괜찮아요. 따갑거나 그러지 않아요. 흰바지랑 딱이네요, 진짜. 이거는 흰바지도 괜찮은데 여러분 그냥 청바지도 괜찮고요. 그냥 평소 입으시던 대로 입으시고 이렇게 포인트 아이템으로 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다른 색깔도 같이 볼까요? 컬러가 볼까? 네. 미스 정! 보여줘요, 미스 정! 저의 베프 66 반사이즈 미션이에요. 사이즈는 뭐예요? 포즈 잡는 거 뭐였어요? 야, 이걸 입으면 약간 포즈가 이렇게 돼. 아, 젊어 보인다. 그쵸. 확실히 우리 다 마이너스 5살씩 진짜.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제가 고말숙 씨 영상에서 요 컬러로 요 코트 위나 상의 위에다가 머플러처럼 연출하는 거 보여드렸거든요. 그 영상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거 여러분, 요런 거 여러분 불량 아님? 디자인. 구멍 난 것도 디자인. 구멍 난 것도 디자인. 요거 다 디자인. 뒤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 아, 이렇게 밑단에 다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구나. 빈티지. 올겨울에 따뜻하고 상큼한 이너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요 키드 모헤어 스트라이프 니트 영상 참조합니다. 키드 모헤어 처음 들어본다, 나는. 맞아? 네, 맞아요. 이 느낌 맞는 거야? 맞아요.어때? 이쁘네요 이거. 이거 어때? 러블리해. 장난 아니지? 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인제는 한 번은 사야 됩니다. 짧은 외투. 이거는 인제 마지 노선이야. 쇼패딩 겁나 물어봤어요. 쇼패딩 한 번은 사야 됩니다. 이 타이밍은 살 때 됐어. 패딩 브랜드 중에 렉토라는 브랜드 있어요. 너 알지? 몰라요. 렉토 몰라요. 거기에 이거 정말 비싸. 정말 비슷했던 패딩이 있었어요. 쇼패딩. 거의 길이도 똑같고. 그 패딩 연결 50만 원인 거야. 50만 원인데 거의 비싸거든? 약간 다르긴 한데 근데 그게 심지어 품절이야. 품절됐어? 50만 원인데? 근데 우리 여러분 이거 얼마다? 심장마비 가격. 뒷목줄. 눈에 튀어나온 줄. 여러분 깜짝 놀라십니다. 가격 확인하시면. 뒤로 한번 돌아주세요, 뒤에. 내가 이걸 발견하고 아싸! 렉터다! 이러면서 내가 이거를 픽을 했단 말이야. 심지어 컬러 너무 예쁜 거야. 핑크 너무 이뻐요. 그치? 네. 여러분 이런 상큼한 러블리한 예쁜 몽글몽글한 5리털 패딩인데 이런 핑크는 없습니다. 이게 5리털이에요 심지어? 5리털. 솜 아니고? 80-20. 겉에 나일론, 때 안 타면 우리 좋아하는 방수 처리되는 나일론, 안에는 80-20. 최고급 5리털. 이게 대유행인데 진짜 개같은 유행? 개같이 유행. 개같이 유행. 요새 유행어. 이게 개같이 유행인데 심지어 나도 없는 거야 이 짧은 길이가. 근데 너무 사고 싶은데 그 기장감이 주는 느낌 때문에 50만 원이 조금 난 사실 아까웠어. 망설이는 틈에 품절이 됐지만 훨씬 더 좋은 아이들 갖고 왔어요. 아 이건 사야 돼. 사세요. 이건 사야 돼 여러분. 가격 보면 그냥 미쳤어요. 5리털인데 이 가격. 여러분 이거 도매 가셔도 이 가격 안 해요. 오케이 다른 컬러. 아이고 이 디테일을 설명해 줘야 돼. 이 부분 사이즈 줄이는 거. 여기 허리 스트랩 여성스러운 스트랩 제가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아니야 이거 여성스럽지 않아. 여성스러운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더 귀여워집니다 여러분. 귀여운 스트랩. 그리고 나는 귀여운 거 싫다. 난 박시한 게 좋다. 하시는 분 이분 다 여세요 이렇게. 시험삼아 테스트 해봤는데 김PD가 맞아요. 맞아요 저 입어봤어요. 맞아요. 우리 어떻게 88까지 맞아요 이거 진짜. 잠기진 않는데 김PD 맞아요. 들어가요. 어깨랑 뭐 전혀 문제 없었어요. 183에 110kg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미셔도 되고 안 여미셔도 되고
포토제닉하게 뉴컬러도 괜찮지? 어, 이거 흰 바지랑 입으니까 너무 이쁘다. 난 핑크 별로다 하시는 분들 보고 약간 소라빛 도는 그레이거든요? 이게 조명이 좀 밝아서 그런데 이쪽으로 도 소라빛이 도는 그레이예요, 여러분. 연한, 연한 소라, 연한 그레이, 섞어놓은 컬러. 굉장히 차분하고 고급스러워 보여. 오, 검정 완전 패딩. 스탠다드. 이건 진짜 이제 우리 살 때 됐어. 오리칼 쇼패딩을 구매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미나리닷컴에서 놓치지 마세요. 미친 가격, 심장마비 가격, 또라이 가격.어때 김 PD? 분위기 있어요. 야, 코트 너무 예쁘지? 네, 이뻐요 진짜. 너 이거 기억나? 우리 고말숙 씨. 말숙이요? 오! 현담 기억이 안 나네. 고말숙 씨 입었다는 느낌이 약간 다르긴 한데. 말숙아 미안하다. 나는 키가 158이니까 나는 그때 고말숙 씨한테 이게 맞아가지고 영영 나는 못 입겠다 이랬거든. 왜 고말숙 씨는 키가 1m 75? 78. 아 78. 나보다 20cm가 크시잖아. 나는 사실 이거를 그때 안 샀거든? 아, 대박수. 나 솔직히 내가 말숙 씨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일단 저의 느낌. 원단이 좋아서 그런지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렇지. 그리고 색깔이 처음 봤지? 이런 색깔 처음 봤어요. 이게 약간 코코아색? 초콜릿색, 다크 초콜릿색. 와인이 근데 살짝 돌아 거기. 다크 너무 예쁜 거야. 뻔하지가 않아 이게. 그래. 대부분은 카멜이나 베이지 아니면 블랙. 보통 이러잖아. 근데 봐봐, 나 지금 안에다가 뭐 별것도 안 입었는데 되게 세련돼 보이죠? 가방 하나 그냥 내줬는데. 야, 지금 이 배경까지 해가지고 딱 미술관 온 것 같아요. 미술관. 여러분, 저랑 같이 미술 작품 좀 감상하실래요? 저희 스튜디오에 들어온 신작이에요. 그 궁금한 게 있는데 평소에 미술관 가세요? 안 가요. 근데 이 컬러 진짜 너무 예쁘다. 완전 마음에 쏙. 가방까지 찰떡이야, 찰떡. 어머! 우리 미시정 걸어 계십니다. 미시정? 네, 더 걸어오세요. 저 컬러도 너무 예쁘다. 이거는 무슨 컬러죠? 이거는 베이지. 아예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좀 유니크하고 좀 세련됐다 이런 느낌이면 이거는 정말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급스러워 보여, 컬러가. 이 코트의 포인트가 호시 디테일인데 디테일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게 더 잘 보여 얘가. 난 잘 안 보여 내 코코아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얘 거는 이렇게 이게 되게 비싼 디테일인데 이 컬러가 더 잘 보인다. 단추도 이 속불 단추 얘가 더 잘 보여. 그렇죠. 난 잘 안 보여. 역시 단추는 속불 단추지. 역시 이 집 단추 맛집이구만. 묶지 마세요. 이렇게 묶으시는 분 옛날 사람.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주시고 핸드메이드 코트 여기 X자 처리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뜯어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실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거 안 뜯으시면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저는 벨트 코트를 사서 벨트를 묶고 다니는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푹 껴서 입고 다니지. 근데 뭐 또 옷에 따라서 좀 정장 느낌을 내줘야 될 때가 있으니까 뭐 그럴 때는 이렇게 묶어주셔도 괜찮아요. 멋있어요. 괜찮아요, 누나. 괜찮아요. 어때? 주윤 말 같냐? 약간 여군장교. 멋있거든요. 춤서. 오! 맞았어, 이거 맞았어.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소장 가치가 있으니까 조금 남들이랑 다른 컬러를 사고 싶었다 하시면은 요 와인 컬러. 아니다. 나는 클래식하고 베이직한 게 창땡이다. 오래오래 입을란다 하시면은 요 베이지 컬러. 이건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진짜 이거는 소재가 다 했다. 소재. 10년 입을 것 같아. 관리만 잘하면. 소재가 다 있고 이거는 그치? 소재도 좋은데 진짜 색깔 컬러가 다 했다. 이번 겨울에 좋은 코트 하나 장만하셔서 나는 10년 입겠다 하시면 요 벨트가 달린 호시 코트 완전 강추합니다. 최고. 미친 가격. 미친 가격. 말도 안 되는 가격. 말쑥이 알면 화낸다 이제. 그때 사고 싶다 그랬는데. 나이리 나쁜 게 집에 부셔버리겠어. 졸라 힘들다. 7시간 촬영이라니. 야 이거 너무 예쁘지 않냐? 이사님 포스터네. 이뻐요 이거 색깔도. 약간 원단이 투톤 느낌이 나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 이거 너무 괜찮다, 그치? 이 코트도 이뻐요. 팔 짧으니까 그냥 팔 안 나올게요. 길어요 팔은 전. 잘 고른 코트 하나, 열잔 바 안 부럽다. 이것도 그때 말숙이가 입었던 거죠? 그래, 고말숙 씨. 지금 고말숙 씨 이거 우리 영상 보시면 화나실 것 같은데? 왜요? 반값이야, 그때. 맞아요, 지금 반값이에요. 올겨울 라스트 찬스입니다, 여러분. 미나리닷컴 오셔서 요런 좀 포멀한 디자인의 고급스러운 코트감 하나 필요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강추드려요. 단추가 너무 멀면 뚱뚱해 보이거든요? 얘 안 그래. 딱 적당히. 잠궈도 되고
안 잠가도 되고 저는 안 잠가 입는 거 추천. 회사원 같기도 하고 나이 보니까 대기업 다니시는 회사원 같기도 하고. 그렇지. 잘 나가는 대기업 보스, 대기업 다니는 임원 보스. 네. 요거를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후드티 있잖아요. 그런 거랑 연출하시면 되게 예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이대로 하나 찍어줘요. 부린 놈이 하나 들어왔네. 아니 이거 후드랑 입으니까 내가 아까 입었던 느낌 완전 다른데? 완전 캐주얼한데? 맞아요. 장난 아닌데? 뒤에 좀 보여줘봐. 뒤에 봐. 너무 예쁘지? 내가 딱 좋아하는 약간 매니지하면서 캐주얼한 느낌. 이거 너무 예쁘다. 사이즈 딱이죠? 내가 입었을 때 조금 긴 것 같았는데 그래도 국내에서 내가 미시장 자주 보잖아. 얘 거의 맨날 이런 코트를 입고 다니거든, 이렇게? 그리고 후드 딱 입고 편하게. 근데 여러분 이게 또 테일러 카라니까 격식 있는 자리에 입고 나가셔도 손색이 없단 말이죠. 누나가 입었을 때랑 또 완전 느낌 완전 느낌. 다르죠. 네, 연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느낌 완전 달라져요. 668 청바지 기준으로 여러분 28까지는 이게 충분히 맞으시고요. 난 29, 30 왔다 갔다 한다 하시면 이게 살짝 타이트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안에 또 이너를 입어야 되니까. 근데 얇은 폴라 같은 거 입으시면 상관이 없지만 바지가 30이 넘어가시는 분은 타이트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기회 다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트를 반값에 살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이거 기억나요? 말 좀 타러 갈까? 뭐예요? 그 샤이니 같은 발걸음을. 말 타러 가려고. 이거 널 기억나지? 이거 말숙이가 너무 좋아했던 그거예요. 그치. 사고 싶다 그랬던 거. 아니 의외로 고말숙 씨가 막 거기는 코트를 다 입어보고 이게 가장 마음에 든다고 했어. 맞아요. 근데 나도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런 디자인은 볼레로 디자인의 코트는 한 개도 없는 거야. 네, 사지 않았겠니? 잘 입었어. 잘 입었어. 나 집에 칼라를 봤어. 나 근데 지금 후회하고 있어. 염정 반값이야 지금. 나 두 장 샀는데. 아, 나 짜증나. 근데 이게 활용도가 너무 좋아. 내가 아무것도 안 입었다고 이렇게 봐봐. 너무 밋밋하지 않겠어? 개미 같지? 하얀 개미 같지 않니? 맞아요. 이 흰 바지에다가 이렇게 쫄쫄이 플라티를 입고 근데 탁 하나 겹쳐주니까 분위기 너무 다르지. 어떻게 보면 약간 덩실덩실 한복 같거든? 팔 부분이 난 너무 예뻤어. 입체적으로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 옷은 여러분 올해 유행하는 상의들이 굉장히 박시하고 소매통이 크잖아요. 그런 옷들을 입고 입으셔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이즈 심지어 이거는 저한테 너무 커요, 사실은. 그냥 원사이즈니까 저는 크게 입는 것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입는데 저한테는 큰데 오히려 66 정도 되시는 분은 진짜 예쁘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66! 우리 미시정! 이거 너무 귀엽다. 미시정 딱 사이즈다. 그 팔도 되게 얇아 보인다, 이거 하니까 진짜. 어깨가 넓으신 분이나 저처럼 어깨가 없으신 분이나 다 카바가 너무너무 잘 되는 디자인이지. 이거 하나 입었다고 이렇게 스페셜하게 보일 일이냐고. 그게 너무 좋았어. 다른 우리가 머리 아프게 코디 걱정 안 해도 하나만 입으면 된다는. 저는 제 개인 소재 브로즈를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여기다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여기 단추처럼. 요거를 이렇게 브로즈 같은 걸 여기다가. 원래는 포인트로. 없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는 심플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카라가 없는 디자인이니까 저는 안에다가 캐주얼한 후드티 입고 입으셔도 예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시정은 그냥 이런 원피스. 이거 사이즈는 몇 몇까지 입을 수 있어요? 88. 우리 엄마도 입을 수 있어요. 진짜요? 88? 진짜로. 너도 입어. 내가 볼 때 너도 입어. 사이즈 걱정은 여러분 안 하시고 입으셔도 되고요. 옷 사이즈도 괜찮아요? 받아보고 너무 크다고 하시는 분들도 아니, 계셔서. 옷 사이즈는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요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크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고 약간 루즈하고 약간 박시하게 입는 게 트렌드예요. 이거를 너무 딱 맞게 입으면 여러분 한복 같습니다. 오 입으시는 분들은 제 착용핏 보시면은 가장 이해가 빠르시게 될 것 같아요. 요 핸드메이드 볼레로 자켓 완전 강추합니다. 너무 예뻐요. 미친 가격 반값. 말도 안 되는 가격. 고말숙 씨 너무 죄송해요. 말숙이 내가 하나 보내준다.